자, 이번 뱅킹은 여기서 여기 가까이 붙이는 뱅킹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못했던 뱅킹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겁나 어려워요, 여러분. 겁나 어려워, 이거. 겁나 어려워. 자, 쌤양지가 이겼습니다. 1세트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뽑았어요. 1, 2, 3, 4, 5, 6, 7, 8, 9. 지금 그러면 1번, 4번 뽑은 거예요. 1번 뽑고, 4번 뽑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딘가요? 센터인가요? 9번을 뽑았네요. 와, 괜찮게 섰네요. 이 뒤돌려치기 괜찮죠? 근데 이건 확실히 쌤양지가 다이렉트로 노려야 됩니다. 이거는 뒷방으로 날라왔다가는 혹시나 짧게 빠질 수도 있어요. 아, 쌤양지가 우승할 것 같아요. 자, 아마추어에서는 유일하게 4강에 올라온 쌤양지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엎었다. 아, 나 진짜. 저게 물수건 하나만 갖다 달라고 그래. 물수건 하나 몇개 갖고 오라고 그래. 오, 앙지야. 오, 대. 1점. 죄송합니다, 여러분. 종이컵을 엎었습니다. 뭐, 커피야, 아이스티야. 자, 초구. 잘 치고, 뒷공 잘 썼습니다. 과연, 세양지가 그, PBA 챔피언 출신 최원준 선수랑 쳤을 때, 가락부 핸디캡을 받고 치는데, 얼마나 선전을 할지, 요것도 지켜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엎었어. 네, 됐나? 뱅킹 했습니다. 네, 뱅킹 했어요. 뱅킹 해갖고, 쌤양지가 이겼습니다. 자, 이 공은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치면 되겠죠. 1 적구가 이쪽으로 날아가고, 내 공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굿샷. 야, 확실히 군트로 쌤양지가 미지어님 세다 듣게 쎄. 된 큐삽사비우스 앙지 화이팅 음료 부탁드립니다. 아, 군캐로 어린이임도 미지연, 물린 열개 삽사비우스. 지연이구나. 고마워, 지연아. 그래, 앙지 전달해 줄게. 동유라, 고마워. 자, 이 공은 흰공 뒤돌려치기를 치면 될것 같습니다. 3쿠션으로 떨어지는 라인은 30은 조금 짧을 수도 있고 40은 길고요. 35 정도 떨어지면 되는데 이거 뒤돌려치기 안 친다고 앙지야? 아, 이거 되돌아오게 치나요? 되돌아오게 치는 것 같네요. 살짝 밀어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1, 2, 3 이걸 치는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셀 수도 있어요. 이게 잘안 밀려. 와, 리버스 쳤어. 야, 앙지야,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 요거는 앞에 공, 노란 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은, 이렇게, 되돌아오기. 자, 그래도, 초구 3점, 좋습니다. 세트 스코어 적어 드립니다. 지금은 첫 판이니까 안 적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공은 빨간 공 비껴치기 뒤를 치는 공이겠죠. 1, 2, 3. 이렇게 짧게 날라오는 공이죠. 밑에서 키스 만나면 되고요. 여기서도 키스가 안 나야 되는데, 약간 힘이 부족한 느낌인데, 이거는,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지금 팔이 조금 덜 나갔다. 지금 테이블이 조금 잘 굴러서 들어갔는데, 조금 확실히 팔로우가 덜 돼서, 좀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자, 이 공은 앞돌려치기를 이쪽으로 칠것 같아요. 여기 각도가 있었으면 이걸로 칠 텐데, 이게 안 나오니까, 자, 원. 자, 20 정도 맞는 겁니다. 이거 투. 여기서 이렇게 짧게 날아가는 거죠. 가볍게 치는 겁니다. 가볍게. 세게는 안칠 거예요. 세게 치면 너무 많이 꺾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20을 맞아서, 이렇게 잘 쳤습니다. PPP. 자, 다시 한번 빨간 공은 못 치겠고 흰공 뒤돌려치기를 치는데 자, 떨어지는 라인 빨간 공 치면 다이렉트로 여길 봐야 돼. 그거 안 치겠죠? 자, 이거 연두스카이님 5,000원 올라갈 삽사비우스. 때 따라가는 항상 모양. 고생하시는 쪼갱님 음료 한잔야 이거 드세요잉. 부담되나 보네요. 키스가 부담되는 것 같아요. 야, 그래요. 아유, 예. 연두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는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아니었네. 예, 감사합니다. 자, 비껴치기. 조금 길어 보여요. 조금 길어 보입니다. 자, 1이닝에 3득점과 2득점을 했습니다. 좋아요. 자, 이 공은 노란 공 더블을 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1, 자, 2, 3 이거 칠 것 같은데 1적구의 두께는 약 절반에서 8분의 5 정도 두께를 겨냥을 하고 당점은 이렇게 하단을 주는 느낌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투쿠션까지 저렇게 가면 안 되고 좀 더 얇게 가야 되는데 거드아이 21님 만원 쌉사비오스 저렇게 친 게 아니죠. BJ분들 성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웬만한 인내심 아니면 정말 해 대표님도 차 한 잔. 아, 성격 너무 좋은 것 같다고요? 예, 좋습니다. 성격 좋아요, 저희들.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거드아이님. 근데 저는 이 4명 중에 성격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부부장 당대리 쪼비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은 3 뱅크샷. 치면은 빨간 공이 맞을 것 같아요. 맞는데 저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되겠죠. 지금 50 라인에서 치면은 흰 공이 맞는데 아이고, 지금 최대한 길게는 안 쳤어요. 적당하게. 너무 코너 찍으면 길까봐 적당하게 쳤는데 짧게 빠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괜찮습니까? 카프리썬? 연두스카이님 5,000원 삼사비오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탕상 명품 해설 하시는 해커님도 한잔 하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연두스카이님.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잔에 다 모아서 연두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껴치기 치는데 짧게 치는 것 같은데 아, 뭐 더블인가? 비껴 짱굴라 치는 것 같은데 더블이네. 와우! 앙지야! 니는 멋있다! 굿샷! 야, 좋습니다. 앙지 스타트 좋고요. 자, 빨간 공 오른쪽으로 옆돌려치기 치겠죠. 자, 3쿠션 자리를 먼저 보면 이쪽으로 친다고? 야, 아, 형 같으면 이쪽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치? 이쪽이 좋아 보이지. 자, 40은 짧겠고요. 자, 50은 조금 길어 보이고요. 근데 50 라인으로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발 60에서 10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 3. 약간 살짝 가볍게 끌어주면 되겠죠? 가볍게. 좋습니다. 앙지가 잘 치네요. 자, 굿샷. 공 잘 열렸어요. 잘 열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거는 더블을 치면 되는데 1적구를 이쪽으로 붙여놨을 때 저번에 제가 그 더블 말씀드렸을 때 아, 이거 더블 안 치네요. 이거 더블 괜찮아 보이는데 이쪽으로 3뱅크샷을 칩니다. 이거 치면은 세양진은 2득점 2점이 올라가고 최원진 선수는 빈쿠션 치기 치면은 1점이 올라갑니다. 자, 떨어지는 라인 30 라인이고 출발 55, 한 25 정도인데 회전을 많이 살려야 돼요. 돌고래입니다님 100개된 큐삽사비오스 30 떨어졌어요. 아, 굿샷. 잘 친다 앙지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넣어치기가 떴는데 자, 여기서 넣어치기 큐거리를 살짝 방해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큐를 살짝만 들어서 큐를 이렇게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근데 너무 많이 들 필요 없고 조금만 근데 이거 안 치고 3뱅크 샷으로 바꿨습니다. 떨어지는 라인 35 출발 50 15 정도를 쳐서 1, 2, 3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요렇게 굿샷! 대단하다. 자, 3이닝에 9점을 쳤습니다. 좋아요. 자, 이 공은 빨간 공 비껴치기가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짧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일 것 같은데 살짝 두툼하게 1적구의 두께를 요 정도로 노리고 들어가면 안 되나? 자, 뒤돌려치기 이쪽으로 칩니다. 1적구 키스를 잘 빠져야 되겠죠. 2적구 쪽으로 안 날아가게. 자, 2적구 쪽으로 안 날아가고 잘 접어놨습니다. 와, 좋다. 나 이 공 굉장히 어렵던데 세양지 이 공을 굉장히 편하게 칩니다. 좋아요. 자, 10대 2. 그러면서
빨강공 앞돌려치기 대회전을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돌려치기에는 너무 내공이 길게 가니까 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각보다 괜찮은 공입니다. 이 공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끌지만 않으면 되고 이쪽으로만 안 날아오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들어오면 좋아요. 자, 맨 끝에쯤에 맞았는데 자 이렇게 회전 다 주고 돌았더니 마지막에 회전이 풀려서 길게 빠졌는데 지금 여기 떨어졌거든요. 조금만 앞에 떨어졌어도 지금 같은 각도는 지금 테이블 상태에서는 다 들어가는 거 다이렉트 안 맞으면 짧게라도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최원재 선수입니다. 네, 130팩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 공은 지금 각도 앞돌려치기 대회전을 치자니 얘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접전으로 이 안으로 넣으려고 하나요? 회전력을 좀 줄여서 아니면 앞으로? 와우, 좋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간 다음에 회전을 극대화시켜서 길게 쳐버렸어요. 아, 좋아요. 저렇게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았는데 안 한다 싶었는데 잘 쳤습니다. 자, 이 공은 빨간 공 뒤돌려치기를 칠 건데 이게 다이렉트로 끌기에는 키스가 보이니까 이런 거는 확실히 뒤로 치는 게 좋습니다. 뒤에 거 보이나요? 앞에 거 치는 거죠? 이게 확실히 뒤로 그냥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좋아요. 죄송합니다. 뒤에 거 보였네요. 안 보이는 줄. 회전도 마이너스 살짝 주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살짝 마이너스 주면서 많이 팅그러뜨렸네요. 좋아요. 자, 이 공은 앞에 공 뒤돌려치기 5 쿠션으로 칠 수도 있고요. 뒤에 공 빨간 공이 또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봤을 때. 근데 아무래도 앞에 공 치면서 5 쿠션으로 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꺾이니까 그렇죠. 이게 잘 꺾이니까 조금 길지 않나 싶은데도 잘 꺾여서 들어가지거든요. 근데 조금 길었습니다. 자, 10대 3. 10대 4. 나머지 5점 남았어요. 근데 공이 잘 쓰네요. 세양지가 침착하게 치면은 2% 쉽게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거 뒤돌려치기 치면 되겠죠. 1, 2, 3 뭐 이쪽으로 맞을 방수가 너무 좋고요. 이거 하나 얘가 이 코너 들어가서 이 키스만 안 나면 되는 겁니다. 이 적구하고 너무 그리고 이쪽에서 또 키스만 안 나면 되는 거고요. 네, 수고하고 이것만 안 나오면 돼. 이것만 아 이거 하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데 생각보다 이 키스가 잘 나는 키스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얘는 역회전이 먹거든요. 역회전이 먹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우에 그 오른쪽 회전을 주고 이런 각도로 가니까 얘가 이렇게 안 가고 입사각 들어가는 입사각보다 반사각이 좁아져서 이 키스가 자주 나는 키스예요. 자, 뒤돌려치기. 자, 공 잘 왔습니다. 다이렉트. 짧나요? 되나요? 굿샷. 자, 예, 세양진은 이제 35점으로 올려놓고 치고 있습니다. 점수를. 예, 재수가 없는 거죠. 130평님. 자, 이 공은 이거 뒤돌려치기 치기에는 너무 얇은 두께니까 없을 것 같고 세워치기를 갑니다. 자, 원, 자, 투, 쓰리, 요렇게. 자, 원, 잘 친 것 같은데 조금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태준, 뭐 태자가 왜 이래 저거? 에이, 그태 오늘 너 저렇게 해라. 오태준 저렇게 해 태준아. 자, 너 측입니다. 공을 잘 받고 있어요 세양지가. 이거 실수하면 안 되겠죠. 이러면은 이거 실수하면은 잡힐 수도 있어요. 굿.
아, 이상대 선수는 어떻게 됐냐고 또 물어보면 어떻게 옆에다가 뭐 이상대 선수 탈락이라고 적어줄까요? 아, 나 진짜 센스가 없어. 오태준 결승 진출을 하면은 당연히 이상대 선수는 떨어진 거지. 아, 답답하네 진짜. 자, 뒤돌려치기 5 쿠션. 아, 굿샷. 13대 5. 자, 나머지 2점입니다. 자, 빨간 공 옆돌려치기 1, 2, 2쿠션 지점이 지금 여기를 잡고 있어요. 이 정도 떨어뜨리면은 괜찮죠. 원래 조금 길 수 있는 느낌인데 테이블 상태가 여기 떨어져도 될 것 같은데 얇게 회전을 많이 가서 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 짧다 이거는. 짧아. 아, 약간. 자, 13대 5. 나머지 10점인데 충분히 한 큐, 두 큐에 끝낼 수 있는 점수죠. 자, 이 공은 빨간 공 뒤돌려치기를 최대한 길게 치면 되겠죠. 여기서 얇게 치면 이 코너로 가겠죠. 회전력은 다 살리고 가면 됩니다. 힘 빼고 그냥 살짝 부드러워 경쾌한 느낌으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저거를 힘을 줘서 치지 말고 지금 같은 이런 각도에서는 그냥 힘 빼고 회전 다 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딱 여기서 이렇게 스톱하는 느낌으로 스톱 여기서 이런 스톱을 하시면 됩니다. 자, 3 뱅크샷, 4 뱅크샷, 떨어지는 라인 50라인, 이거 3 뱅크샷 안 가나요? 이게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빈쿠션 치기로 안 가는 거예요. 역회전 주고 있네요. 되돌아오게 친다는 얘기죠. 자, 1, 2, 3, 굿샷. 좋습니다. 그러면서 PPP, 빨간 공 뒤돌려치기나 흰 공 옆돌려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흰 공 오른쪽으로 칠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라인 30은 짧을 거고요. 40은 길 거고요. 35 떨어지면 되고 출발 65에서 한 25 정도 치면은 회전력만 다 살려주고 치면 25에서 20 정도 치면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짧나요? 30 맞아서 짧아지나요? 됐습니다. 자, 뒷공이 쉽게 쓰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빨간 공 치기에 너무 어렵게 서버렸어요. 내구 수구가 붙어 있어서 빨간 공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뭘 칠까 보고 있는데 포 뱅크샷을 치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라인 요 정도 떨어지면 되는데 그거 안 칩니다. 죄송합니다. 노 잉글리시로 1, 2, 3 이거 치는 겁니다. 자, 박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1, 2. 아유, 아깝이. 잘 쳤는데. 자, 아, 지금 뭐 이 가락구를 잡아주고 치는 핸디캡이 너무 많이 잡아준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봐보세요. 뭐 당구 하루 이틀 봅니까, 여러분? 제가 당구 하루 이틀 중계합니까? 이분들 실력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양지가 잘 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 정도 핸디캡 잡아줘야 돼요. 자, 빈쿠션 치기로 갑니다. 떨어지는 라인 50라인인데 지금 조금 깊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거 지금 짧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지 조금 깊은 느낌이 있죠. 지금 깊게 빠졌습니다. 조카님. 너 왜 들어왔니? 갑자기? 이것 좀 바꿔주시죠. 태준. 알고 있었어, 형. 아니, 이것 좀 바꿔주시죠. 야, 이 기회에 이거 어휘로 한번 바꿔볼 생각 없니? 그건 안 됩니다. 안 돼? 네. 알았어. 네, 이거, 아, 태준. 아, 저거 아니었어? 아, 저거 조금. 저거 아니야? 태물인가요? 미안해. 퇴장하라고. 아, 퇴장. 너 퇴장하라고. 김영우님 100개 땡 큐삽삽이오스. 너 퇴장하라고 이렇게 써준 거야. 지영 응원합니다. 알았어. 오타 수정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태준 선수 결승 진출했습니다. 예, 우리 오태준 선수 그 BTA 당구 아카데미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연희동이니까요. 연희동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그 문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BTA 당구 아카데미 치면 나옵니다. 우리
그 선수 우리 오태준 선수가 직접 레슨을 해줍니다 지금 그죠? 네. 할 수 있죠 지금? 맞습니다. 예, 꽉 차면 안 되니까 차기 전에 레슨 받으십시오 여러분. 아우 좋아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지금 가락구에 핸디캡이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락구 핸디캡을 받고 일단 세양진은 좀 패기가 있고 패기가 있고 그리고 원준이 형은 좀 노련미가 있고 노련미가 있고 그래서 어렵긴 어려운데 뭐 세양진가 지금 한 1, 2세트 정도 패기를 이용해서 조금 따내면은 아마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힘들면은 이제 원준이 형한테 빠졌어요. 빠졌어. 야, 이게 마지막에 저게 쓰는 거 조심해야 돼. 맞아요. 라스트 좀 많이 쓰잖아. 이것도 네. 저거 조절하려고 치면은 또 임팩트가 많이 들어가든가 네. 또 축구선에서 탁 꺾이든가 지금 조금 어려워. 그거에 잘만 야, 이상대 선수를 이겼어? 죽었어. 오. 야, 어저께 나 에버 0.5 치고 저거서 죽었어. 너, 맞습니다. 대단하구나. 야. 오늘 진짜 그 아까도 나 한 게임 쳤는데 또 졌어. 아, 예, 근데 맞아요, 괜찮으시더라고 치는 게. 잘 치시더라고. 아, 이상대 형이랑은 옛날부터 이제 같은 소속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게임을 많이 쳤는데 저 뭐야 서로 디펜스 없이 조금 공격적인 스타일로 치다 보니까 재밌어요. 상대 형이랑 치면은 재밌더라고. 이상대 선수 뒷공 겁나 어렵던데요. 겁나 야, 뭐 이 세워치기가 장난 아니던데. 자, 여러분 중계하겠습니다. 나머지 5점입니다. 이거 한 큐에 이번 큐에 끝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회전력을 줄여서 쳐서 좋습니다. 많이 꺾어 놓는 거죠, 생각보다. 그 나머지 4점. 자, 이번 큐에 끝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공이 생각보다 빨간 공이 많이 갔네. 자, 빨간 공 뒤돌려치기 치겠죠. 자, 원, 자, 투, 쓰리, 요렇게. 이 라인 맞나요? 완벽합니다. 완벽합니까? 예. 근데 그쪽으로 안 치면 이쪽으로 치면은, 자, 원, 그쪽으로 치네. 투, 자, 쓰리, 요렇게 갑니다. 완벽하네요. 땡큐 조갱 22하트님, 10개 삽사비오스. 얇어. 12시 추천 업버튼 한 번씩 만용해해. 와. 역시 라인에서 네. 벗어나니까. 벗어나 얄짤 없지. 얄짤 이 하얀 펜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없는 거야. 얄짤 없네. 얄짤 없어. 자, 원. 자, 투. 쓰리. 뭐 이게 아니 이거 아니면 위로도 갈 수도 있겠지. 아, 이거 안 보자. 아, 이거 자, 원, 투, 쓰리. 요렇게 아니면 위로도 갈 수도 있고. 옆 돌려치기 간다. 야, 원, 투, 쓰리. 자, 4, 밑에서 키스만 안 나면 되겠죠? 키스만 안 나면 들어갑니다. 여기서 혹시나, 이쪽으로 오다가 혹시나 키스. 그렇지, 잘 쳤다. 들어간 거야. 선 타고 가잖아, 지금. 완벽하네요. 근데 힘이 없다. 저 밑으로 가면 힘이 없어. 맞았습니다. 야, 나머지 1점. 자, 아프리카 식구님들 12시가 넘었습니다. 아프리카 식구님들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태준은 이제 퇴장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좀 네. 쉬어. 좀다 네. 좀다 또 준비해야 되니까. 한 닭갈이 하려면 또 쉬어야 돼. 알았어. 퇴장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1점입니다. 자, 뭘 치나요? 이거 보니까 앞에 거 이렇게 세워치기 치는 것 같습니다. 1 2 3. 혹시나 너무 빳빳하게 서면은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포쿠션까지. 자, 1 2. 장쿠션 먼저 맞았어요, 이거. 장쿠션 먼저 인사하면 하나요? 장쿠션 먼저 맞았는데 이렇게 쳤나봐요. 야, 이거 지금 장쿠션 먼저 쳤는데 이렇게 친 것 같아요. 와, 대박. 점수판 좀 해달라고. 알았어. 야, 이 점수판이 없어져가지고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생깁니다. 지금 컴퓨터가 지금 버벅거리고 있어요, 지금. 자, 1세트 세양지가 가져갔습니다. 밑에 1승 적어드릴게요. 자, 바로 이어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후구가 초구를 치죠. 자, 지금 최원진 선수가 상대를 좀 바꾼 것 같아요. 바꿔서
1세트랑 쳤던 1세트 쳤던 상대하고 다른 상대로 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초구가 생각보다 되게 쉽게 섰죠. 그래서 빨간 공 1, 2, 3 치는데 이거는 지금 부드럽게 치면 됩니다. 부드럽게 회전력 어디? 여기 이렇게 1시에서 뭐 12시 40분, 50분 요 정도 주면 됩니다. 그럼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부드럽게 쳐서 공이 어렵게 썼어요. 야, 저게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걸어치기가 있고 하는데 이건 빨간 공 앞돌려치기를 칠 겁니다. 앞돌려치기 대회전을 칠 건데 익스텐션을 장착하나요? 익스텐션 장착하나요? 자, 걸어치기를 칩니다. 걸어치기를 치는데 걸어치기겠죠? 약간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이거 살짝 야, 지렸다 이거. 굿! 자, 이렇게 빈쿠션 치기를 쳐도 이 빈쿠션 치기에 그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이상대 선수는 아니 최원준 선수는 모든 득점이 1점입니다. 지금 2중1 쳤는데 2점만 올라갔죠. 자, 옆돌려치기 찬스 왔어요. 저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되고요. 저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되고요. 사이로만 기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공이 너치기가 딱 떠야 잘 되는 날인데 자, 이 공은 흰 공을 옆돌려치기를 치기에 얘 키스가 있어서 훨씬 더 얇은 두께로 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 빨간 공 이거 다이렉트로 칠 수도 있고요. 자, 옆돌려치기 큐를 살짝 들었다는 거는 일적으로 굉장히 얇게 부드럽게 끌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코너로만 안 세면 되는 거죠. 코너로만 안 세면 좋습니다. 4점. 자, 뒤돌려치기 아까 전에 이전 세트에서 이거 못 쳐서 졌는데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칩니다. 자, 1, 자, 2, 3 좋아요. 지금 거는 이제 얇게 치면서 내 공을 자, 원에서 여기 살짝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살짝 감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좀 휘어서 친 거죠. 자, 5대 0. 자, 이 공은 흰 공 비껴치기 마코치님 100개 땡 큐삽사비오스 마코치님 유튜브 채팅이 너무 느려서 아프리카 다시 하나 팠습니다 히히 잘하셨습니다. 예, 유튜브가 답답하신 분들은 아프리카에서 좀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통큰팬 가입. 자, 뭘 치는 건가요 이거? 뒤돌려치기 짧게 치는 거겠죠? 아, 이거 이 공 겁나 어렵더라고. 두껍게 치면 일단 없고 얇게 치면서 모양도 잘 내야 되니까 자, 실수를 하면서 세양지한테 공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죠? 자,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는 자, 20부터 자, 한 25까지 다 되는 모양이죠. 자, 여기서부터 다 되는 모양입니다. 자, 20이 맞으면 다이렉트로 맞겠죠. 코너로 셀꾼형이 있긴 있는데 장쿠션이 먼저 맞아야 될 것밖에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서 뒤돌려치기가 슬쩍 안 섰네. 섰네요. 여기서 이게 두께가 열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두께가 지금 열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살짝 큐를 들어서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요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이게 원래 여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살짝 찍어서 저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볍게 나오죠? 잘 쳤다. 2점. 그러면서 또다시 빨간 공 옆돌려치기가 나왔습니다. 자, 1, 자, 2, 끝. 자, 두께는 약 절반 두께를 치면서 회전력은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치네요, 세양지가. 자, 3점. 자, 이 공은 노란 공 뒤돌려치기를 왼쪽으로 칠 텐데 일적구 키스를 이쪽으로 빼고요. 내 공은 요런 두께를 보니까 두께를 그렇게 두꺼운 두께로 치는 건 아니에요. 두꺼운 두께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전력을 그렇게 많이 살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여기 1시 정도 줘도, 1시에서 2시 사이 줘도 부드럽게 쳐도 각을 편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적구가 두꺼웠죠. 저렇게 지금 요 키스는 지금 키스가 빠졌는데 요렇게 키스 빼는 건 굉장히 지금 좀 위험해 보였거든요. 근데 잘 쳤습니다. 자, 4대5. 자, 뒤돌려치기를 칠 수도 뒤돌려치기 칠 것 같은데 다이렉트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뒤돌려치기 대회전 치다가 얘하고 키스가 있기 때문에 축거리 잡는 게 대회전으로 치는데 여기서 키스 어떻게 빠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이렉트네요. 축거리를 굉장히 길게 잡길래 얇게 치면서 대회전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야, 1이닝에 지금 5점을 쳤어요. 이거는 그러면서 지금 넣어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 키스도 없어요. 이러면서 지금 이러면 7대5로 넘어갔습니다. 와우, 대박. 대단하다, 세양지아. 5점, 5대0에서 7점을 쳐버리네. 좋아요. 자, 이 공은 노란 공 옆돌려치기인데, 자, 3쿠션 자리를 보는 거죠. 약 40, 이렇게 40 나오면 혹시나 천천히 쳤을 때 빠질 수도 있고, 옆돌려치기가 이 키스가 있어서 앞돌려치기나 뒤돌려치기를 갈 것 같아요. 자, 회전력이 앞돌려치기죠. 1, 2, 3, 자, 4, 5, 4쿠션. 두께는 약 절반 두께. 길었습니다. 이거를 함부로 초이스를 하면 안 되는 공 같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처럼 지금 같은 두께로 1적구를 이렇게 가는 두께 잡아놓고 내 공은 슬로우로 쳐놨을 때 안 맞았을 때 이런 공이 열린다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7점 어렵게 치고 공 쉽게 줘서 여기서 또 두들겨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공격적으로 가는 건 좋지만 다른 것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자, 1점. 자, 쉬운 공 서서 1점 쳤는데 뒷공이 그리 쉽게 또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공 앞돌려치기 짧게 칠 건데 이거 키스가 너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공 이거 뒤돌려치기를 쳐도 되고요. 그렇죠. 이거 어려워서 그냥 옆돌려치기 빵 쳐도 이것도 어려워 보여. 이것도 이렇게 나오면서 키스 있어. 공이 조금 난해하게 섰습니다. 지금 당점을 저렇게 내렸다는 건 이렇게 앞돌려치기를 친다는 내용인데 키스가 어떻게 빠지는지. 자, 키스 잘 빠졌어요. 잘 빠지고 5 쿠션으로 4 쿠션으로 맞았습니다. 굿샷. 진짜 잘 쳤습니다. 속도가 저 정도 속도를 잘 내줘야 키스가 빠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아, 굉장히 잘 쳤습니다. 그리고 회전력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여기서 끌리는 각도가 있는데 회전이 많아버리면은 이렇게 지금 축구로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회전력을 잘 줄여서 많이 꺾이지 않게끔 잘 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뒤돌려치기 칠 건데 키스 어떻게 빼나 보겠습니다. 야, 조금 이것도 난해해. 그래서 이거 다이렉트로 이렇게 그냥 칠 건데 회전 빼서 갈 건데 1적구만 1적구 그쵸 이쪽으로 잘 그쵸 이 타이밍을 잡아낸 거예요. 지금 이게 1적구가 이렇게 가면서 얘도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같이 따라 들어가면서 1적구가 이 코너로 들어갈 때 내공이 이렇게 오는 클라스. 저건 진짜 클라스예요. 이러니까 PBA에서 우승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1, 자, 2. 좋습니다. 짧나요?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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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굿샷. 자, 9대 7. 경기력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진짜로. 너무 잘 쳤네요. 잘 치고 있네요. 자, 이거 흰공 옆돌려치기 좀 더 노력해갖고 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거 키코리 잡아보고 조금 불편한데, 근데 다른 거 한번 다시 봤더니 이게 더 쉬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회전력이 이거 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뒤쪽으로?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치는 거죠? 자, 여기서 기도! 아우, 대박입니다.
최원준 선수. 좋아요. 어, 뜨라고 하니까 뜨네요. 요 정도면은 형 감사합니다 하고 쳐야 돼요. 딱 안 붙는 게 어디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요렇게 가서 회전 다리우스를 많이 이용해서 어, 요 정도 공간이 벌어진 게 어디야. 그렇죠. 여기서 회전력 많이 살려서 그렇죠. 저기 딱 붙어 있었으면은 이거 초이스도 못 해요. 저 정도 떨어진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쳐야 됩니다. 굿샷. 좋아요. 와, 5점 쳤더니 7점을 치고 바로 또 6점을 쳐요, 여러분. 이거 무슨 경기인가요, 이거 뭐? 이거 뭐 사구 치나요? 여러분? 사구인가요? 자, 또 흰 공을 노리고 있는데 흰 공 얇게 쳐서 다이렉트로 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들어오면 이렇게 짧게. 아, 포쿠션이군요. 넘어간 거 같습니다. 에이, 쉽지는 않아 보였어요. 근데 굉장히 잘 쳤네요. 아, 야, 이 경기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 재밌습니다. 자, 이어서 세양지 2이닝제예요. 세양지 2이닝제. 3이닝이라 보이지만 이거는 초구를 여기 최원준 선수가 쳤기 때문에 1이닝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최원준 선수는 3이닝이고 세양지는 2이닝제입니다. 자, 이 공은 옆돌려치기 대회전을 칠 건데 괜찮은 공이에요. 이게 당점을 많이 내려야 돼요. 많이 내려야 돼요. 많이 내려야 된다는 거는 얇게 끌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쭉 들어가서 이렇게 안 맞으면은 이거 뒤로 무조건 나오는 공이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짧게 들어갔어. 짧게 들어갔어요. 확실히 짧게 들어갔어요. 이 하얀 선을 벗어났어. 어, 이런 공은 벗어나는 순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야, 아깝다, 앙지야. 지금 조금 몸에 힘을 빼고 팔을 쓱 집어넣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번 거 조금 아쉽다. 괜찮았는데. 자, 그래도 세양지 입장에서는 공이 이렇게 쉽게 쓰진 않았어요. 3 뱅크샷 칠 텐데 한 뭐 30 정도 맞으면은 흰 공은 맞을 텐데 여기 맞고 이렇게 셀 확률이 크죠. 하지만 두껍게 맞아서 밀려서 들어갔습니다. 대박. 자, 흰 공 옆돌려치기. 그죠? 큐골이 나오죠. 큐골이 한번 잡아보는 건데 큐골이 나옵니다. 여기서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 생각보다 얘가 한 요 정도 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나머지 2점. 야, 3이닝에 지금 15점 한 번에 끝낼 기세네요. 자, 이 공은 자, 비껴치기가 보이면 이거 칠 텐데 이게 안 보이면 앞돌려치기를 칠 수 있겠죠. 비껴치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비껴치기는 없어요. 뒤돌려치기나 지금 앞돌려치기 두 개를 지금 고민 중이에요. 뒤돌려치기나 앞돌려치기 이렇게 치면 되는데 뒤돌려치기가 보이면 생각보다 쉬운 공이고 자, 좋습니다. 잘 친 것 같아요. 회전력이 이 앞돌려치기 칠 때 원쿠션까지 튕겨놓는 이게 너무 좋아요. 지금 각도가 요런 각도인데 여기서 쳐가지고 원쿠션까지 튕겨내는 이 느낌이 어, 어거지로 힘으로 튕겨내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당점을 내려서 꺾는 거 아니고 자연스러운 큐무게로 탕 던져놔가지고 여기서부터 입사각 반사각으로 가는 모양이 발군입니다. 자,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 끝! 끝! 잘 쳤습니다. 자, 2세트 없어요. 와, 뭐 회전 뺐나요? 회전 너무 짧아질까봐 회전 빼고 갔나요? 아, 조금 느낌이 유튜브에 전체 경기 말고 세트로 나눠서 올려주세요. 아, 끝난 건데 여기서 끝났다기보다 끝났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큐 초코파이 샷이 나간 것 같아요. 좀 정이 좀 들어갔나? 자, 세양지. 2세트에도 지금 굉장히 3이닝에 7점 잘 치고 있는데 여기서 14점, 4이닝에 14점을 쳐버리니까 좀 못 친 느낌이 있네요. 굉장히 잘 치고 있는데 자, 넣어치기입니다. 이거 치면은 아, 비껴치기입니다. 아, 여기서 코너발이 얍! 굿샷! 나이스! 잘 친다, 앙지야. 자, 나머지 7점. 자, 이 공은
빨간 공 옆 돌려치기를 포쿠션으로 파이브 쿠션으로 치면 되겠죠. 자, 떨어지는 라인을 자, 여기 요렇게 들어오면 되고 요렇게 들어오면 되고 여기는 30 정도를 들어오면 되고요. 자, 30 정도를 여기서 1 자, 2 자, 3 요렇게 들어올 겁니다. 일적분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보내고 나서 오는 거죠. 어? 야. 어, 좀 야, 이거 조금 얇았어. 앙지야. 이거 그냥 좀 회전력을 좀 줄이고 두께 좀 더 쓰고 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1 2 자, 3 회전력 뭐 다 주고 치면 되겠죠, 부드럽게. 굿샷. 자, 2세트 최원준 선수가 15대 8로 이기면서 세트 스코어 1대 1 균형을 맞췄습니다. 아,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자, 2세트 끝났기 때문에 자, 3세트 5분 휴식 갖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